모 브랜드의 신형 SUV가 국내 출시 소식, 그리고 무려 1,300만원의 가격 인하 소식까지 확정해 주목받습니다. 2024년 내 한국에서도 만나볼 텐데, SF영화를 보는 듯한 디자인부터 압도적인 안전 사양까지 어떤 모델일지 출시가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신차 소식과 국내 생산 소식, 프로모션 소식까지 안내드린 폴스타는 폴스타 3, 4, 5, 6까지 국내 출시가 확정된 상태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건 역시 폴스타 3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준대형 클래스와 완성도 높은 디자인도 그렇고, 무엇보다 최근 확정된 1,300만원 이하 엔트리 트림의 소식 때문도 있죠.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현재 볼보 XC90에 쓰이고 곧 EX90에도 쓰일 SPA2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기에 내연기관과 뼈대를 공유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일반 SUV보다 훨씬 낮고 넓은 비율이 전기차만의 비주얼을 선사합니다. 팰리세이드보다 5mm 짧은 4900mm의 전장이지만, 휠베이스는 8.5cm나 긴 2985mm를 마련했죠. 전면부의 경우 낮게 깔려 스포츠카의 느낌도 내는데, 후드 끝단에 전면부 공기 흐름을 정리하는 프론트 윙이 탑재됐으며, 그릴부엔 스마트 존이 포착됩니다. 각종 센서가 모인 공간이기에 정비에도 용이하다 하네요. 헤드램프의 경우 후드를 따라 올라가는 T자의 형태인데, 램프가 4개인 폴스타 4, 5, 6와 달리 여긴 단일 램프이며, 대신 DRL이 쪼개진 형태입니다. 물론 이건 역시 듀얼 블레이드 램프로 칭해져 아이덴티티를 살렸네요. 범퍼 하단엔 커다란 덕트가 눈에 띄고 검게 칠해져 SUV스런 맛을 내줍니다. 측면부는 긴 후드와 짧은 오버행, 긴 플라스틱이 리스턴스로 후륜구동 내연기관 SUV의 비율을 재현했으며, 뒤로 갈수록 떨어지는 쿠페형 루프라인까지 가져 아주 스포티합니다. 루프 끝단엔 리어 에어로 블레이드가 튀어나와 공기의 흐름과 와류를 잡아주죠. 사이드 미러는 크기를 줄인 대신 미러 전체가 움직이는 프레임리스 리러 방식을 채택해 매립형 도어 핸들과 함께 공기 저항에서 강점을 가집니다. SUV답게 하단 검은 클래딩이 두터운 게 눈에 띄는데, 차량명과 스펙이 앞문 하단에 작게 쓰여있는 모습에서 정말 전자기기를 보는 것만 같죠. 휠은 두 가지의 21인치 휠부터 22인치 퍼포먼스 휠까지 제공되네요. 금빛 캘리퍼까지 제공돼 스포티합니다. 후면부에선 와이퍼를 숨기지 못해 조금 아쉽지만, 좌우가 이어진 테일램프가 아주 슬릭합니다. 검은 프레임 안에 극도로 얇은 그래픽을 새겨넣어 차량들보다 몇 배는 더 세련돼 보이죠. 두 번째, 실내입니다. 실내엔 세련된 스티어링 휠 뒤로 심플한 클러스터가 보이며, 14.5인치 대형 세로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시원합니다. 형제차들과 마찬가지로 구글 어시스턴트는 물론 국내에선 티맵이 투입되죠. 실내 전체의 재활용 소재와 간결한 옐로우 포인트, 그리고 리얼 우드 트림이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의 향을 내주고, 바워센 윌킨스 스피커와 돌비 애트모스 시스템이 탑재돼 귀도 즐겁게 해줄 예정이죠. 3존 공조기가 기본 제공되고, 시트는 5인승 구조로 여유로운 공간을 자랑하며, 트렁크는 기본 484리터이고 확장하면 1411리터까지 늘어납니다. 엔비디아 컴퓨팅이 컨트롤하는 1개의 라이다, 3개의 카메라, 4개의 초음파 센서, 전후방 카메라가 제공되는데, 볼보의 뿌리를 둔 회사답게 최고 수준의 실내 안전 기술과 차체 강성을 벌써부터 자랑하네요. 세 번째, 제원입니다. 트림이 4개로 나뉘는데, 크게 묶으면 파일럿 팩, 그리고 출력 업그레이드형인 퍼포먼스 팩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전 트림의 CATL의 111kWh 배터리 팩과 듀얼 모터 4륜 구동 4P 브렘보 브레이크가 투입되며, 기본형은 489마력과 85.6kgm의 토크, 0-100 5초를 발휘하고, 퍼포먼스 팩에선 517마력, 92.7kgm의 토크, 0-100 4.7초를 발휘하는데요. 파일럿 팩은 국내 인증 기준 약 450km 주행이 예상되며, 퍼포먼스 팩은 약 400km 수준 인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0%에서 80%의 DC 고속 충전은 약 30분이 소요되네요. 최고 속도는 시속 210km에서 제한되며, 토크 벡터링과 액티브 댐퍼가 적용된 듀얼 챔버 에어 서스펜션까지 제공하죠. 1000분의 2초 단위로 전자식 댐퍼를 조절하고, 최대 견인력은 1587kg에 달합니다.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폴스타3는 중국 청두, 그리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이 두 공장에서 생산되며, 국내 수입하는 미국 생산분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 국내 출시가 될 것으로 점치고 있는데요. 기존의 시작가는 1억 1천만원 수준이었지만, 이제 73,400달러, 한화 약 9,600만원으로 결정돼 1,300만원가량 인하가 발표됐으며, HUD, 파일럿 어시스트, 파크 어시스트, 차선 변경 보조장치 등이 묶인 파일럿 패키지 또한 기본 제공됩니다.
쉐보레 블레이저 EV가 800만원의 인하 소식을 들고 와 화제가 됐었는데 폴스타 또한 좋은 소식을 가져와 주네요. 이 정도 상품성이라면 여러분의 지갑이 열릴만 할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해 주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